고정관념을 깨는 스토리와 빠른 전개, 그리고 블록버스터급의 액션씬, 톱스타의 출연. 이게 바로 미드의 매력인데요. 올해 또 한 번 국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화제의 미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릴러 드라마 야망의 함정인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법정 스토리의 대가들이 뭉친 웰메이드 법정 스릴러 드라마 야망의 함정이 국내 미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야망의 함정은 법정 스릴러계의 거장 존 그리샴의 소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를 원작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뉴욕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던 화제의 소설입니다. 지난 1993년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영화로도 만들어져 역대 스릴러 및 미스터리 영화 흥행순위 탑10에 꼽힐 만큼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미드 야망의 함정은 이처럼 원작 소설과 영화로도 이미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새롭게 리메이크함은 물론 그 10년 후 이야기를 상상으로 구성해 재탄생했습니다. 존 그리샴의 역작과 영화의 탄탄한 스토리를 더해 그 후 10년까지로의 이야기를 확장시킨 건데요. 이에 세계 최고의 연출팀과 영화 뷰티풀 마인드, 글로리 로드의 연기파 배우 조시 루카스가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변호사 미치 맥디어의 역을 주연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 AXN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11개국의 동시 TV 시사회를 방송했는데요. 동시 번역되는 언어만 20여 개, 동시 시청 가구 수만 2억 5,200만 가구를 아우르는 등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콘텐츠력으로 세계 각지의 미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방송과 함께 영화 못지않은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와 스피디한 전개로 동시간대 수도권 케이블 전 채널 순위 4위를 기록했는데요. 2012년 최고의 기대작임을 증명함은 물론 올 한 해 미드계를 강타할 법정 스릴러 미드 야망의 함정. 글로벌 미드 채널 AXN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